유방암이 없었는데도 어머님이 유방암이셨고 자기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방 절제를 했죠. 근데 간유리음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보다도 조금 더 앞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병변이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문덕환입니다. 유튜브 채널 흉부학 개론을 통해서도 간유리음령, 조기폐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강남 세브란스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유리음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폐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조기 폐암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모든 간유리음령이 전부 다 폐암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유리음령이 있다고 해서 꼭 암일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병원에서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에 우리가 간유리 음령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몇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순수하게 희뿌옇게 유리를 갈아 놓은 것처럼 모양만 되어 있는 거를 순수 간유리 음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 이제 안쪽에 진하게 색깔이 진해 보이는 고형 성분이라고 딱딱한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고형 성분이 섞여 있는 걸 이제 혼합 간유리 음령이라고 하는데 그 혼합 간유리 음령에서 고형 성분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간유리 음령의 사이즈 자체가 커진다든지 하는 거는 분명히 악성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간유리 음령 이거는 이 흡연력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의 여성, 젊은 여성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검진을 할 때 추가로 CT를 찍어봤을 때 이런 간유리 음령을 발견한다 그러면 행운이라고 봐야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유리 음령으로 진단이 수술해서 된다면 대부분 환자들은 초기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간유리 음령 형태로 나타나는 폐암을 저희가 조기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 폐암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만약에 흡연력이 되게 높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사를 해서 절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봐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똑같이 유지가 된다 해도 아주 사이즈가 작은 경우 그리고 간유리 음영 자체가 아주 그 희미한 경우에는 악성도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돼요. 근데 크기는 작지만 농도가 짙다거나 또는 크기가 크다거나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절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간유리 음령은 사실은 아주 얌전한 암인데 이게 한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 2, 3년 만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성질이 다 다른 거고 그게 언제 나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 걸 많이 본 선생님들은 많이 기다려도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임상에서 기다리다가 나빠져서 수술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마다 느끼는 불안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이 싫으니까 기다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암일 거다라는 생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없었는데도 어머님이 유방암이셨고 자기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방 절제를 했죠. 근데 간유리 음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보다도 조금 더 앞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병변이 있는 거잖아요. 절제를 하는 게 수술 범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함을 빨리 없앨 수도 있고 방사선 노출도 줄일 수 있고 엑스레이를 덜 찍어도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은 대부분 기본적인 수술은 폐엽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폐는 오른쪽은 상엽, 중엽, 하엽, 왼쪽은 상엽, 하엽 이렇게 크게 엽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암이 속해져 있는 엽을 절제하는 엽절제술인데요. 엽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에 상당히 이제 지장은 있겠죠. 그런데 조기 폐암은 말에 조기라고 붙이는 게 일찍 발견도 됐지만 수술에서 절제하는 범위를 굳이 엽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엽보다 작은 범위의 절제 수술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를 하면 폐 기능도 상당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장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조직 검사를 했을 때 1cm 이하의 순수 간유리 음영이라고 생각됐던 것을 다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순수 간유리 음영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58%가 침습적인 암이 나왔어요. 40%만이 제자리 암이고, 근데 그 말은 50% 이상이 순수 간유리 음영도 침습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순수 간유리 음영은 암이 아닐 거야 라든지 무조건 제자리 암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요. 그건 우리가 그 결과로서 정확하게 논문으로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12mm를 컷오프로 했을 때 12mm 기준 이상이면 거의 85% 이상 암의 확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간유리 음영에 한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수술해 본 결과는 암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조기 폐암은 방금 얘기했지만 구역 절제 수술이나 아니면 쇠기 절제 수술로 인해서 폐엽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도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봤던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침습 범위를 넘어서 임파선으로 전이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를 보존하지 못하죠. 그러면 폐를 엽 이상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고 임파선들도 많이 떼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폐암의 기본적인 치료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보다야 환자가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조금 더 뭔가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폐암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남성 발병률 1등인 병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암 중에서도 사망률 1위라고 얘기를 해요, 폐암을. 그 이유는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간유리 음영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정말 행운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수술을 많이 해봐서 이전부터 수술을 해보면 폐암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빠지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초기에 와서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100% 완치가 되는 환자들을 수술을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이전에는 진단 당시에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75%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는 25% 중에서도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되는 게 50%니까 전체 폐암 진단 환자의 12.5%만 완치가 됐었어요. 근데 CT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찍으면서 조기 폐암이 생김으로 해서 생존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2cm 이하에서 순수 간유리 음영과 또는 고형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5mm 이하 환자들에 있어서 저희가 구역 절제 수술이나 아니면 쇠기 절제 수술을 했을 때 환자들 중에 재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1기 폐암에서도 사실 5년 생존율이 80%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재발률도 사실 전체 환자들 중 한 20% 가까이가 재발을 1기라도 하는데 간유리 음영으로 발견된 조기 폐암은 재발이 거의 잘 되지 않고 수술만 잘 된다면 같은 1기라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 잘 되면 100%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암이 생겼기 때문에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치료가 된다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법 또한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 흉관경이나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안감 가지기보다는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폐를 많이 살리고 일상생활도 금방 회복이 되고 통증 또한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적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술하면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하는 수술법들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상담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행복하게 네, 앞으로 건강하게 잘 회복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